나남 출판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수목원을 가꾸는 이유는 무엇이죠? 한 30년 출판사 쪽 하다가 제 조그만 탈출구죠. 네. 어떤 무슨 꼭 책을 했으니까 나무를 사랑해야 된다는 저쟁이 얘기보다도 어떤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를 견디기 위해서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목원에서 나무를 키우는 걸로 이렇게 됐지 싶습니다. 실례지만 수목원 설계는 누가 하시는 거죠? 되게들 그 마스터 플랜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슨 장기 발전 계획이 있느냐 하는데 아마추어답게 그저 발품 팔아서 여러 견학도 하고 또 독학이죠. 독학해서 마스터 플랜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이제 뭐 머리를 가리키는 수밖에. 그러니까 나무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미래를 보고 하는 응? 어떤 미래입니까, 회장님은? 뭐 흔히들 하는 말에 나무 심는 독립가들은 손주 때 덕을 본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것은 미래라기보다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소풍 잠깐 나왔다가 다시 우주로 가는 건데 네. 이 소풍 나온 기념으로 이런 그린 존 한 20만 평 맹글놓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회장님이 나무한테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줘야 될 건 이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묘목부터 키워보면 사람 살듯이 일정한 기간은 덩쿨이라든지 풀의 체입니다. 나무가 네. 더 크지를 못하고 그럼 그 단계를 조금 풀을 매주고 덩쿨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 더 재미난 표현은 묘목을 심을 때는 적당한 수간거리로 이렇게 띄엄띄엄 심으면은 인력도 덜 들고 품도 덜 들 것 같지만은 띄엄띄엄 심어놓은 나무들은 크지를 못합니다. 묘목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심습니다. 촘촘하게 심고서 거기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커 나오는 거를 한 2, 3년 되면 다시 또 수강거리에서 띄엄띄엄 다시 심어줘야 되는 네. 이런 거를 겪습니다만은 나무에서 자꾸 우리 사는, 살아나가는 뭐 지혜랄까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나무들도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건강식품이거나 조금씩은 과장될 수도 있는 특히 헛개나무와 엄나무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그것만 먹어서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걸 가꾸고 채취하고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건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숱하게 나무들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져. 큰 길을 뚫거나 아파트거나 댐이거나 이 나무들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너 보상했지 않냐고 말아버리거든. 그래서 요쪽 현 요놈이 반송에 꺼진 게 450그루가 산청 댐에 숨을 찌군데 여차여차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받은 거야 여기서까지. 그거를 내가 전부들 병원을 맹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 그 이 녀석들 크는 거 보고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비슷한 크기를 사자. 그래 하다 보니까 3천 그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원을 가꾼다는 거는 회장님의 정성이 계속 담길 텐데 예. 실제로 회장님 건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나무를 가꾸고 풀을 뽑고 한다는 건 무념무상의 시간들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다만 저 나무, 저 생물에, 저 식물에, 저 생명에 대한 같은 걸 교감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네네. 두 번째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을 때 조금은 변두리, 조금은 험악한데 제일 귀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사람의 욕심은 귀한 나무를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손을 여러 번 가게 되죠. 변두리에 심었던 나무의 정성을 대하다 보면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뜻의 건강해지느냐면 저 생명에 대한 경외만이 아니라 내가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저 변두리 조금 험악한 산속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제가 부지불식간의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운동하고 노동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노동은 돈을 받고 하는 거고 네. 운동은 제가 돈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차이입니다. 네. 이 똑같은 얘기도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수익을 기대를 해야죠. 수익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다. 네.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큼 뭘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생물적인 피지컬한 생물적인 제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혹시 여태까지 사시면서 몸에 아프신 적이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랬는데 2, 3년 전에 통풍기가 있어서 네네. 제가 지금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으면은 통풍이 좋된 통풍 치유에 좋된다 해서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병원을 안 가도 됐습니다. 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 산에 들어오면은 회장님은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소풍 놀다가 이제 예. 간다는 표현을 예. 하셨는데 물론 소풍 온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죠, 그렇죠? 비슷한 의미로 과연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현실은 또 팍팍한 게 현실인데 예.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유한하고 유일한 삶인데 이 삶을 왜 허투루 살아야 됩니까? 네. 소풍이죠. 잠깐의 소풍이죠. 껄껄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 자꾸 현실이 각박하다 하고 그 아집에 머리 위에 이런 큰 돌 이고서 삽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물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자체는 어디에 자기가 꿈을 꾸고 어디에 맹그러 가야 되는 어떤 갤 상태죠. 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조급해하고 공자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고 다만 하악이 상달이면 지하자 천호라. 하악 조그만 일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이렇게 쭉 해서 위에 올랐으면 하늘이 너를 알아줄 것인데 뭘 그리 조급해하고 초조하느냐 되게 그런 뜻이겠죠. 이 수목원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오실 건지 좀 뜻을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뜻보다도 이거는 어떤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린존이 되지 싶습니다. 네. 무슨 입장료 몇천 원을 받고 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많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에 한 3천 명은 있지 않을까. 네. 한 3천 명 분들의 멤버들이 맹그러지고 그 멤버들이 같이 자연을 공유를 하고 거의 우리가 이상향까지는 아니지만은 좋은 그린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꿈을 꿔봅니다. 네. 포천 나남 수목원을 보니까 네.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수목원 가꾸시고 또 좋은 책을 많이 내셔갖고 이 사회에 좋은 빛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